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장난 아니에요. 다 해. 헬카도 가능하고. 이걸 왜 진작에 내가 몰랐었을까? 삶의 질이 달라. 핸드폰 들어, 텀블러 들어, 계좌 봐. 근데 난 얘를 너무 사랑해. 안녕하세요, 유치민 여러분. 찾아왔어요. 자, 오늘의 관리는 삶의 질 수직 상승템입니다. 예히! 삶의 질 수직 상승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뭐 전용기 있어도 삶의 질이 너무 수직 상승하지. 막 밖에서 안 기다리고 막 비행기에서 아무거나 막 먹고.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걸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삶의 질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도 수직 상승할 수 있지만 내 기준에서 요거 하나 해결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제 버전으로 아 나 이거 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삶의 질 수직 상승! 너무 잔잔발이라 부끄럽긴 한데 오늘 막 장난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텀블러를 갖고 다녀서 커피를 사는데 매일 아침에도 텀블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텀블러에 달려있는 이 끈을 모슈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을 약간 아기자기한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직장인 분들이 이걸 짜가지고 얘 가방을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짠 거를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애는 아니거든요. 사은품으로 준 건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텀블러를 들면서 손이 자유로워져.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거나 막 할 때도 핸드폰 들어, 텀블러 들어, 계좌 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일단 얘는 이렇게 띡 들고 그 다음부터 이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아니 이거 하나를 왜 생각을 그전엔 못했었지? 요 스트랩 너무 사랑합니다. 찐템 소개할 때 무선 청소기 뭔지 아 먹는 개 소개했었잖아요. 던던던던더던 저는 물걸레 청소기도 이구로 된 거를 너무 잘 쓰고 있고 우리 팀들이 떠나고 나면 걔가 늘 열일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 삼국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걔보다 확실히 똑똑해. 청소도 버전도 훨씬 더 많아지고 3구가 돌아가니까 훨씬 잘 닦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들들들 물걸레 청소기가 있지만 그거 꺼내는 건 너무 싫거든요. 진짜 싫은 일을 누군가 대신해준다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손 하나 까딱하면 얘가 다 해줘요. 뭐 에브리복과 내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난 얘를 너무 사랑해. 관리사무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헤이 CG 부탁드려요. 아 맞는 것만 있으면 진짜 잘 챙겨 먹을 텐데 했는데 근데 얘가 유명한 애였더라고. 이걸 왜 진작에 내가 몰랐었을까? 타란 독일 직수잎 비타방.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이뮨과 비타민 D를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요 비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리 들리시죠? 이거거든. 색깔이 바뀌죠? 이 시스템이 뭐냐면 햇빛이나 외부 환경에 약한 비타민을 이 분말 형태로 위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트위스트하면 그 분말이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액상형 비타민이 완성되는 게 비타바움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알약이 들어가거나 하는 순간 다른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얘는 그거 없이 이렇게 흔들어서 요거 먹으면 끝.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먹으면 됩니다. 끝! 진짜 편하죠.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국가대표들도 챙겨 먹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알약보다는 액상이 더 좋은 게 더 흡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흡수 빠른 것도 마음에 들었었고 쓰리고 속 쓰리고 근데 그런 거를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한 분들 그게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어. 저는 지금 먹은 게 이뮨이에요. 면역력. 선생님 지금 왜 이래요? 그러면 면역력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학원 다니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비타민 B 요거 챙겨 먹거든요. 소리가 들려라. 색깔 다르죠. 자, 떨어진 거 봐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이에요.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 안 까먹으니까. 꿀잠 부르는 템 할 때 침대 옆에 쫙 열면 얘 있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제가 딱 침대에 놓으면 저녁 시간에 먹더라고요. 워낙에 뭔가 효과를 그래 이거야 막 이렇게 느끼는 애가 잘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이랑 꽤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박힌 건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선택했다. 저희 엄마도 큰 거 이런 거 잘 못 삼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편해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신다면 추석 선물로도 저는 완전 강추. 나를 위해서도 강추. 어릴 때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수건은 늘 체육대회나 환갑잔치 파란색 글이 써있는 거였단 말이죠. 미국에 유학 가서 보니까 걔네들은 수건을 막 세트로 막 손, 얼굴, 막 바디 막 다 이러는데 벽지랑 맞춰서 해놓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수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늘 페이스는 하얀색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얀색 수건입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베스타올 안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바디타올을 쓰면 정말 행복해져요. 샤워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싹 닦고 여기 쪼매고 난 다음에 뭐 착착착 바르고 있을 때, 물론 이게 크니까 빨래가 그것도 내일이니까 세탁기 있잖아요. 건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옛날에 개울가 가서 우리가 이걸 빨아야 되면 이렇게 큰 거 쓰면 안 되지. 이번에는 와플로 싹 다 바꿔봤는데 얘 또 가볍고 폭삭하니 좋더라고요. 보통 베스타올이 이 사이즈 정도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가벼워. 빨래하거나 뭐 관리하기가 괜찮더라고요. 내가 있는 공간에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캠핑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캠핑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캠핑 초대받아서 한번 가보면 거기서 훈제 치킨 해주고 그러면 그건 맛있는데 그거 먹고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 재미를 모르는데 남산 잘 걷고 한강 잘 걷잖아요. 가을이나 요럴 때쯤 오후에서 해 넘어갈 때 앉아있기 되게 좋아요. 아, 나 그런 데 앉아있을 때도 좀 예쁜 데 있었으면 좋겠고, 예쁜 데가 있으면 이렇게 잠깐 한 시간 정도 앉아있는 여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장소를 안 찾고 앉을 의자를 찾습니다. 차에서 갖고 왔잖아요. 차에다 늘 싣고 다녀요. 한강이랑 거기밖에 못 갔지 즉흥적으로 어디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걸 펼치고 앉은 적은 없어서 지금 그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한강에서 제가 세트바리로 이거 펼치고 저희 남편이랑 커피 마시고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캠핑 의자는 워낙에 헬리녹스는 유명하더라고요. 또 워낙에 헬리녹스는 되게 가볍고 이런 걸로 유명한데 전 또 가벼운 걸 안 샀어. 저는 굳이 2000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게 드라이바를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끼우면 돼. 여봐, 나 같은 애들도 다 되는 거야. 자동으로 지가 다 돼. 되죠? 지금 되지? 보이지? 자석은 아닌데 이렇게 쫙쫙쫙 돼. 이제 프레임 완성! 그치? 완성이 되고 있죠? 짜란!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거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딱 하나 들고 텀블러에 이거 이렇게 옆으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커피를 가져갔는데 놀라고 땅바닥에나?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또 찾습니다. 이게 나만 있을 순 없으니까 저희 남편 거, 제 거 두 개를 사가지고, 저희 남편 건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그걸 너무 행복하게. 잠깐만,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어머! 아, 가방 안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우리 남편이 해가지고 내가 알지 모르네. 여기다. 잠깐만 해봐! 어디야? 그래서 우리 오빠가 안 가는 거구나. 난 삶의 질이 참 상승했는데. 가자 그러면 또 안 가더라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또 햇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햇빛 막는 것도 겁나 예쁜 걸 사놨는데 남편이 한번 하더니 안 가더라고. 요리할 때마다 제가 허브 뜯어서 올게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브가 필수거든요. 아침에 요리하기 전에 와서 이거 따서 먹는다. 수확한 거 들고 가서 씻어서 먹을게요. 저는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것 중에 반려 무엇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식물이 정말 맞아서 집안에 그린 하나는 꼭 두셨으면 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나는 뭐든 다 죽여 하시는 분이나 그거 식물 키워서 뭐해 하시는 분들은 뜯어 먹을 수 있는 걸 키워라. 식물을 키워서 막 잘 자라고 이런 거에 행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뜯어 먹는 순간 너무 행복해져요. 얘가 존재 이유가 너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 너무 많이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부실해졌지만 제가 또 잘 관리하면 얘 또 계속 자라요. 제가 요리하는데 정말 많이 쓰면 음식의 퀄리티도 갑자기 확 상승을 하고 제가 키우는 맛도 있고 진짜 행복해진다. 예전부터도 꽃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꽃을 늘 집안에다가 선물 받으면 제일 행복해서 꽂아두고 제가 돈으로 주고 꽃도 사고 하는데 근데 그게 1년을 정도를 사다 보니까 꽃이 늘 똑같아. 나 소재따발이랑 이런 거 사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면 고속터미널까지 매번 새벽 시장을 가야 되고 소재따발만 또 꽃집에서 살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팔지도 않고 비싸고 인스타에 어니스트 플라워라는 꽃을 이렇게 배송해주는 걸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거기에요. 그냥 그림만 확 꽂고 싶을 때 꽂고 그리고 딱 예약 배송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날짜에 딱 오고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해서 15,000원어치여 이렇게 못 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이 물론 배송비가 있긴 합니다. 훨씬 만족도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근데 그건 하나 아쉬워. 옛날에는 저희 남편이 술 마시면 꽃을 그렇게 사들고 왔었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저렇게 사니까 보고는 조금 재미가 없어져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꽃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잡아서 파는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소재따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 사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 선물로 제가 10개를 챙겨왔어요. 얘가 뭐냐면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백이에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너무 예쁘고 장바구니를 써도 되지만 짐 많이 갖고 다니는 분들이나 그냥 집 앞에 갈 때 요거 딱 펼쳐갖고 가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 가거나 그럴 때 뭐 집어넣어갖고 가야 되거나 그러면 브랜드 자체가 지구 환경 이런 데 기부하고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정말 온갖 거 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 맨해튼 거리에서 이런 거 왜 요가 매트 같은 거 이런 데 넣고 난 다음에 레깅스 입고 텀블러 들고 이러면서 데이비드 안녕 오늘은 잘 지냈지 막 이런 거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을 쓴다는 것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일이잖아요. 내 세대뿐만이 아니라 내 새끼들 사는 세대도 생각하는 딱 그 느낌. 저만 즐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라고 그냥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드리면 되겠다. 작은 거에 행복해하면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요. 뭐야 에르메스도 아닌데 이러면 불행해. 이런 거 하나요? 요가 자세 너무 예뻐. 그러면 행복해지거든요. 약간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질 수직 상승 관리해드릴게요. 수직 상승이라는 게 제가 수직이 이렇게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쌓여서 행복한 제가 된 거거든요. 저처럼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이 여기 왔어요. 제가 이것도 소개하려고 이게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저희 아들이 렌즈를 낀단 말이죠. 렌즈에 뭐에 이거에 말리가 나서 볼 때마다 저걸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욕실에 이렇게 선반이 깨끗하게 있는 분들이 모르지만 그 선반에도 정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놔주고 렌즈 다 올리고 마우스피스 올리고 다 해? 어?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서비스 오셨습니까? 다 챙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저처럼 성격이 이상한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수직 상승 눈에 거슬리질 않아.
정말 집안에 치수제는 사람들. 줄자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몸에 뭐 허리 이런 거는 절대 재지 않아도 줄자가 3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제 스스로 산 게 아니라 엄마가 줬거나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놔두고 간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워서 쓴 건데 다 2m에서 끝나는 거예요. 2m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발로 표시를 하고 이거 다시 접어서 일로 가고 맨날 그 짓을 했단 말이죠. 3m! 3m 줄자를 발견하고 두 번이 아니라 한 방에 다 되시더라고요. 3m가 넘는 친구를 가지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죠. 좋은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집은 넘지 않아서 충분히 제가 행복하게 쓰고 있는 줄자다. 줄자답지 않게 하이픈 블랙으로 예쁘다. 천잔발이. 자, 그리고 핸드폰. 맨날 깨지는 게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립톡이랑 딴 걸 쓰지 않아요. 그걸 하면 또 여기 이렇게 되는 것도 싫고 디자인이 딴 게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근데 얘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 팔을 쭉 뻗어서 셀카도 가능하고 얘를 알게 된 이후로 지금 언제 사실 왜 찍어? 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안 떨어뜨려요. 잘 떨어뜨린 사람 하지만 여기에 화려하게 뭔가를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핑거 스트랩 완전 추천. 하지만 천으로 된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천으로 된 걸 해봤는데 아주 답답해. 한 손 꽂으면 한 손대로, 네 손 꽂으면 네 손대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삶의 질 수직 상승템 해봤습니다. 또 제가 행복해지는 게 있으면 모아서 내년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따란! 정말 소소하다, 소소해. 찬바람이 싼다. 뭐. 이게 안 이뻐서 그렇지?